천일 동안의 연습을 일러 이를 단이라고 하고 만일 동안의 연습을 일러 이를 련이라고 한다. 일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평생 진검승부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단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이틀 밤새워 공부했다고 뿌듯해할 거 없습니다. 몇 등 몇 점이 올랐다고 으쓱할 일이 아닙니다. 천일을 연습해야 단이라고 부르고 만일을 연습해야 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단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자신에 대한 단련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련은 자기 목적적인 행동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는데 단련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단련의 목적은 단련을 함으로써 바로 성취됩니다. 공부는 나의 두뇌를 단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기말고사 점수를 위해 공부한다고 여겼을 때보다 의욕이 살아납니다. 둘째, 단련은 본질적으로 장애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부가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장애에 부딪히면 짜증을 내거나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장애를 이겨내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단련이라는 말에는 극복이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공부를 단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장애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묵묵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는 자신에 대한 단련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무척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멋진 기회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 이르면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독창성을 가진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들은 과연 아예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에서 내내 오리지널한 사람도 우리 보통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들은 몇 가지 팁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용감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불안감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오리지널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겁을 덜컥 먹게 되는 그 마음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PT를 해야 될 때, 발표를 할 때 당장 우리 몸을 휘감게 되는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독창적인 인물들은 겉으로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들도 내심으로는 감정이 교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를 품는다. 미국 정부의 뛰어난 지도자들은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단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신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환경운동가들조차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기존 체제에 반기를 드는 일은 힘겨운 투쟁이고 투쟁을 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줄리 노럼은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두 가지 전략을 연구한다. 바로 전략적 낙관주의와 방어적 비관주의다. 전략적 낙관주의자들은 최상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반대로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한다.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틀림없이 연설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냥 망치는 것도 아니고 무대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연설문 전체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적 비관주의자보다는 전략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럼은 분석적, 언어적, 창의적인 작업에서 방어적 비관주의자가 전략적 낙관주의자보다 훨씬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덜하지만 성과는 전략적 낙관주의자 못지않게 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실험에서 노럼과 동료학자들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완벽한 경기를 상상하거나 실패한 경기를 상상하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라고 하고 다트를 던지게 했다.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거나 마음을 진정시켰을 때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했을 때 다트를 30% 더 정확하게 던졌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에게 집중력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림을 베끼게 하도록 시키고 잘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더니 격려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정확도가 29% 떨어졌다. 방어적 비관주의는 특정 상황에서 불안감, 두려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라고 노럼은 설명한다.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 때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일부러 처참한 실패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불안감을 강화하고 더 강렬해진 불안감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일단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나면 그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고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신이 상황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들의 불안감은 실행 직전의 최고조에 달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성공할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다. 그들의 자신감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무지나 환상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와 철두철미한 계획에서 나온다.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일해진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격려를 받게 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된다. 방어적 비관주의자인 사람이 훌륭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분석해본 결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그 연설을 한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취업률과 국내 총생산은 더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경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잠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방적인 조치나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 에던 그랜트는요,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략적 낙관주의고 둘째는 방어적 비관주의라는 거죠. 전략적 낙관주의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상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붐업 시키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쩌면 완전히 상황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인 후에 그러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고 해결책에 골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긍정적인 사람, 배포가 큰 사람, 절대 떨지 않는 전략적 낙관주의자들을 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직하다,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방어적 비관주의자들, 그러니까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보통 사람들도 성과는 전략적 낙관주의자 못지않게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보통 사람들,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에게 마치 립서비스처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결국 잘될 거야 라고 무의미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방어적 비관주의자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안일하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거나 얼마 후에 사람들 앞에서 PT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맡아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보니 나는 틀렸구나 라고 겁부터 먹을 것이 아니라요, 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방어적 비관주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후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곧 예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두려움을 친구로 만든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고 잠재적인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포착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불안감이 든다고 두려움이 든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어적 비관주의자들도 저 배포가 커다란 낙관주의자들 못지않게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말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적 비관주의 자세를 취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어요. 언제냐면은 지금 당장 바로 PT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덜덜덜 떨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더 이상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 같은 거는 없지요.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누구나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에던 그랜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노하우를 한 가지 설명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죽음보다 두렵다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관에 들어가 누워있는 것이 낫다는 식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브룩스 교수는 직장인 300명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가장 흔하게 나오는 조언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였다. 이는 가장 뻔한 조언이었고 전문직 종사자의 90% 이상이 이런 조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최상의 조언은 아니다. 브룩스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시켰다. 대학생들이 연설을 하기 전에 그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침착하자라는 말을, 다른 집단에게는 신난다라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게 했다. 침착과 신난다라는 한 단어의 차이만으로도 그들의 연설의 질이 상당히 달라졌다. 자신의 감정을 신난다고 정의한 학생들은 자신이 침착하다고 다독인 학생들보다 설득력은 17%, 자신감은 15%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두려움을 흥분, 신난다는 말로 달리 규정하자 연설가들에게 동기가 부여되었고 그들의 연설은 평균 29%나 길어졌던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어려운 수학시험을 보기 전에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침착하자라는 말보다
신난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점수가 22%나 더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실험도 있다. 학생들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80년대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켰다. 그것도 반주 없이 말이다. 그리고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노래를 0%에서 100%까지 음량, 음감, 박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도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겼다. 학생들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브룩스 교수가 시킨 대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떨린다 라는 말과 신난다 라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게 했다. 전자는 불안함, 후자는 흥분감에 대한 실험이었다. 노래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은 평균 69%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불안으로 규정한 학생들의 정확도는 53%였다. 이는 불안감을 받아들이도록 돕기는커녕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뜻이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흥분으로 규정한 학생들은 정확도가 80%로 치솟았다. 침착해지려고 애쓰기보다 흥분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울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상태에서 침착해지려고 애쓰는 행동은 시속 8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정거 시키려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차에는 아직 움직이려는 관성이 남아있게 된다.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훨씬 더 쉽다. 즉, 종류는 다르지만 강도는 비슷한 다른 감정으로 바꾸어서 계속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일단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불안감이 엄습해오면 방어적인 비관주의자처럼 생각하고 불안감을 직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경우에는 걱정과 회의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지 않고 두려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힘을 내게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다음에는 불안감에 철저히 대비해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바꿀 수 있다. 노럼 교수는 사람들은 일단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나면 훨씬 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면 그때는 그 두려운 감정을 불안감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흥분이나 설렘으로 전환시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있는 똑같은 떨림을 불안감이 아니라 신난다 같은 흥분, 설렘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신난 상태다. 나는 지금 흥분한 상태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우리는 무대에 나가설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자세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은 그때까지 우리가 방어적 비관주의자로서 준비했던 철저한 실력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예외 없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처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PT를 했을 때는요, 고작 10분짜리 길이의 PT였는데 그 10분짜리 발표를 하기 직전에 화장실을 3,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저만의 특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기 직전에 사실 저체온증에 시달립니다. 체온이 낮아져서 손발이 아주 차갑게 식는데 거의 손이 시체손처럼 차가워진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발표하기 직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워크숍을 갔다가 서로서로 자기의 고충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땀이 삐질삐질 나거나요. 저만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얼굴 색깔도 그대로고 땀도 흘리지 않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저체온증이 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발표를 하기 직전에 말을 하기 직전에 불안감이 가득 드는 거는 사실 생물학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피엔스라는 동물 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도시에 살고 사람들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밀림 속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사피엔스라는 일개 동물에서 지금 이 상태로 문명이 발전되어 오는 시간이 짧은 시간 만에 가능해진 거라서 이 생물학적인 진화가 이러한 환경의 변화, 문명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빈포인터를 들고 PT를 하지만 그 수트 안에는 맹수가 무서워서 동굴 속에서 숨어 살던 원시인들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랜 세월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 살 때 느껴왔던 생존의 위협들이 지금 우리가 밀림에 살지 않더라도 생물학적인 본능으로는 고스란히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죠. 밀림에 살 때 다른 생명체가 우리를 주시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바로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시를 당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 길거리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마주치면 고양이가 잽싸게 후다닥 도망가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밑바닥이라든가 타이어 뒤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지나가는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죠. 우리 사람들도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느껴서 우리 몸을 당장 숨기고 싶은 어마어마한 본능에 시달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부분 도입부를 충실하게 암기를 하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면은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저체온증으로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더라도 일단 외워둔 말을 슬슬슬 내뱉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긴장이 풀립니다. 머리가 백지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스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도 정확히 그런데 긴장이 최고조가 되는 순간은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올라가서 일단 시작한 뒤에는 저절로 긴장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준비가 철저히 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릴 때는요. 그것이 설레서 그런 거다. 즐거워서 그런 거다. 오늘 내가 놀러 왔기 때문에 신나는 거다라고 어느 정도 자기 암시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썸을 타는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호감을 강화하고 싶으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라, 놀이공원에 가서 위험한 놀이기구를 함께 타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 마음이 설레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팁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렇다, 설레서 떨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럭저럭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을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음번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라도 한 곡 좀 뽑아야 할 때 혹은 건배사를 해야 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이 모든 이야기에는 확실한 전제가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전략적인 낙관주의자는 위기에 몰려도
그 커다란 배포로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는 그냥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오리지널스의 마지막 이야기,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의지를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